자, 이 친구는 모여서 어떤 소리를 낼까요? 그렇죠. Red. 어우, 목소리 엄청 커졌네? Red. Red. 그렇죠. 여기서 E가 내는 소리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E는, 엄마야, 색깔이 안 보이네. E는, 내 이름을 불러줘. E, 대표 소리. 에, 그렇지. 그 다음에 힘 빠졌어. 그 중에 대표 소리인 에가 됐죠, 여기서. 그래서 Red. 됐습니다. 오케이. Red. 자, 그렇죠. 이 녀석은 어떤 소리 할까요? Sit. 와우. Sit. 오케이. 아이가 내는 소리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이는 엄마야? 잘못 눌렀네, 선생님이. 아이는 첫 번째 내 이름을 불러줘. I. 대표 소리. E. 힘 빠졌어. 그중에서 여기서는 와우. 목소리 엄청 커졌네. 대표 소리 E가 됐습니다. Sit. Okay, 와우. 그다음 이 친구는 sun. 와우. Sun. sun. 와, 금방금방 끝내겠다. 자, you는 내 이름을 불러줘. you. 대표 소리. 우. 그렇지. 힘 빠졌어. 그렇지. 그중에서 여기서는 어가 되었습니다. Okay, sun. Sun. Okay. 그다음 얘는 어떤 소리 될까요? 조금 어렵네. 큰 소리도 맞든 틀리든 괜찮아. 오케이. 자, R이 내는 소리. R. I는 대표 소리. E. 자, 여기서 채연이가 알아둬야 될건 뭐냐? NG는 응이야. 응. 받침이 응이라고도 해. 응. 그러면 요거 날라가 버리지. 그치? 그럼 다 합치면 뭐가 되겠다? Ring. 그래서 뭐가 됐다? Ring. Ring이 된 거야. Ring. 그쵸? 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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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Ring. 자, 채연이 NG가 응 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Ring. Okay, 그 다음. 얘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 얘는 어떤 소리 될까? A도 대표 소리, E도 대표 소리라고 생각하면 돼. 하나씩 해볼까? 자, R은 R, 그렇지. A는 뭐 여러 가지 소리가 있어, 그렇지. 이렇게 있는데 내 이름을 불러줘. A 대표 소리 두 개. 에, 아, 그렇지. 힘 빠졌어. 여기선 대표 소리 에가 됐어. 오케이. 그 다음에 I도 대표 소리야. 그러면 그렇지. E, N은 N. 합치면 뭐가 될까? Rain, 그렇지. Rain. 뭐라고요? 오케이. Rain. Rain. 요걸로 썼는데 선생님 고쳐놔야 되겠다. 오케이. 재현이 꼭 고쳐놔. 자, Rain. Rain. 오케이. 민준아, 어제 거좀 많았는데 다 했니? 오, 알았어. 자, 얘는 어떤 소리가 될까요? 이미 잠깐 기다렸다가 말하기 좋다고 하자. 그렇지. 오, Qui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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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선생님이 또 알아줘야 될건 Q는 혼자 안 다녀. Q는 항상 U를 데리고 다녀. Q하고 U는 뗄래야 뗄수 없는 짝지고 둘이 합쳐서 뭐가 되냐면 Q가 돼. Q는 뭐가 된다? Q. 얘 이름이 Q니까 Q 소리 날 수도 있고 U는 대표 소리 U가 있지.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다? Q. 그렇지. 그 다음에 I 대표 소리 E, 그렇지. 그 다음에 L은 소리 하나밖에 없네. L, T는 합쳐서 뭐가 됐다? Quilt. 그러니까 Quilt. Quilt.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소리 될까? 오케이. 자, 여기서 스테윤이가 알아둬야 될게 뭐냐? EA가 힘을 합쳐서 소리 하나가 될수 있다는 거야. EA는 두 가지 소리가 될수 있는데 EA는 E나 에, 여기서는, 그렇지, 그래서 합쳐서, C, 그렇지, C, 바다란 뜻이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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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는 E 소리 낼수 있다는 거꼭 알아둔다. 오케이. 그 다음, 오, 얘는 아까 나왔던 녀석 나왔다. 그렇지, QU는 쿡. EE는 내 이름을 확실하게 불러달래. E, 그렇지. N은 N, 합쳐서 Queen. 뭐라고요? Queen, 그렇지. Queen. Queen. Queen이죠. Queen. Queen. 오케이. 나, 얘 아까 비슷하다. I는 대표 소리야.
그렇지. quiz. 발음도 아주 좋았어. quiz. quiz. Okay, very good. 그래서, 시험 치고, 오늘 숙제는 짝수가 올라갈 거니까, 읽기 연습도 다 하고, 쓰기 연습도 이렇게 불러서.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예빈이.